안녕하세요. 팔레웅고 운전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웅고 민사 모의 선과 본 종중 변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609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종원 직위 확인을 청구한 거고요. 원고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원고였고, 피고는 어머니가 있던 종중입니다. 종중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원래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원고가 2013년 12월에 가정법원에다가 성과 본을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어떤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아버지의 와 이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는 기 때문에 이거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2014년 7월 15일 날 허가 심판 결정에 따라서 성과 본을 이제 변경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의 모가 2015년 11월 한 1년 한반 정도 지났죠. 2015년 11월 7일 날 우리 자녀 애가 내 성과 본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 애를 종원 자격을 인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중이 이거에 더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소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피고 종중의 정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생관계의 혈족인 성년. 원래 옛날에는 남성만 됐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여성도 당연히 종중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관도 바꾼 겁니다. 혈족인 성년, 그다음에 혈족이라도 타성으로 바꾸면 제외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이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호적 변경을. 그럼 종중도 당연히 되느냐? 왜냐하면 이 종중이라는 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종중원이 되냐 안 되냐는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가입하고 있다 해도 가입하고 탈퇴하고 있다 해도 탈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바꿀 경우에 어머니의 종중의 종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자연 발생적인으로 종중이 된다라는 것과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종중의 관습법 중에 성년인 남성만에 제한되는 것은 효력이 상실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전독법상으로는 자연 발생적인 남성만을 종중을 했었는데 그러한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남녀 차별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도 종중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성을 배제하는 그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거죠. 그래서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중이라는 거는 종중원과 동일한 성과 본을 가진 후손은 종중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출생 신고 시에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던 한 경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중원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종래 관습법에도 보면 양자가 들어와서 양자가 성과본이 바뀐 경우에 그 경우에도 종중원으로 변경이 허용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과본으로 바뀌는 경우도 우리 종중의 관습법 하에서 동일한 성과본을 하는 혈족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성본을 가진 후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종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했지만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조직입니다. 뭐 인위적으로 가입하고 뭐 탈퇴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성과 본을 같이 하는 공동 선조의 후손을 남녀 부부한다. 이게 원래 관습법은 남자였는데 대법원이 여성을 배제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이 속해 있는 종중에 종중원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원고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바꿔서 어머니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종중에서는 탈퇴하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그 피고의 정관에도 보면 혈족이다 하더라도 그
타성으로 바꾸면 종교에서 제외된다. 이게 우리 관습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족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종중으로 받아줬고, 혈족이다 하더라도 딴 데로 양자로 가면 종중으로 안 받아줬다. 따라서 모의 성과번을 나중에 변경해서 따르는 경우에도 결국은 종중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이건 좀 재미난 판결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오은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임금 피크제와 고령자 차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923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이제 근로자들인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었어요. 피고가 이제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그 회사가 노조와 신인사제도 운영을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연급제, 뭐 여기 안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제 포함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피고 회사의 직급은 다섯 단계가 있었고, 그 다섯 단계를 다시 직급별로 20가지나 30단계로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합니다. 뭐 AAAAA, 뭐 A, 그다음에 뭐 BBB, 뭐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 나눠가지고 여러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 직급과 직급별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55세 이상인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전 직급과 역량 등급과 무관하게 고정 등급으로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런 성과연급제와 상관없이 고정연급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들은 이제 동일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55세 이하인 사람들하고는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것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어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과연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 피크제는 적법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언론에는 이제 이게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보호법에 나이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근로기간은 무효이고, 무효라는 것은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차별을 둔그 규정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 시행 시에 이런 차별 금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51세부터 55세까지 직원보다 수주 대비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높았어. 높았고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도 크게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1세, 52세, 54세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5세 이상만 급여가 현저히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이제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도입을 통해서 임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 조치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퇴직 제도는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55세 이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 조치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55세 이상의 그 차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지, 55세 이상의 차별을 다 무효라고 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임금 피크제 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임금 피크제가 나이를 위한 차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 사건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 내용, 목표 수준이 똑같은데 나이만을 이유로 급여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따라서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다른 회사일 경우에 업무 내용의 차이 있거나 목표가 다른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볼 수도 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유사 판례가 나와 봐야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판례만 가지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지적장애와 의사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133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여금을 빌려준 거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제 금융회사가 원고가 됐고, 피고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피고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 파기환송되면서 원고 패소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2015년 7월 6일에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8,800만 원의 돈은 이제 은행이 곧바로 그 구입대금을 이제 굴삭기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는 계약서류에 8,800만 원 대출 약정을 쓰고 그돈 자체는 이제 은행이 그 굴삭기 구입업체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 채무 연체가 되니까 이제 그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피고는 그 당시에 약정 당시에 의사는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이 당시에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지능지수는 70 정도 됐고, 발달 연령으로는 7세 정도의 어떤 그 지능지수를 갖고 있다, 뭐이 정도 연령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그 당시 아마 성인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계약, 구입자금 대출 한 이후에 성년 후견 제도에서 신청해서 성년 후견 제도에 이제 후견으로서 이제 피후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 이겁니다. 이 지적장애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전에 했던 대출 약정은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일상적 의미, 그 효과, 동기, 경위를 다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성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다 무효가 취소할 수 있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건 법상으로는 모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의사 능력에 대해서 원심은 7세 정도 됐고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서 대출을 받는다, 채무를 진다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효를 안본 거죠. 근데 대법원 뭐라 하냐면, 이 사건에 굴삭기 운전 자격증은 위조된 거다. 그러니까 피고가 위조한 걸로 볼수 없는 거죠. 위조니까 누군가 위조를 했죠. 대신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피고가 굴삭기의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출을 명의고 피고는 그 대출 명의만 빌려줬을 거고, 특히 이 대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죠. 피고의 그 어떤 지적장애라든지 생활 수준에 비해서 8,7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게다가 이 대출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만 사인하면 돈을 은행이 직접 업체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은 8,700만 만져본 적도 없어요. 통장에 찍혀본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고 큰 금액이라는 걸 발언할 때이 정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성년 후견 개시 전에도 다 의사는 없다 이렇게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이 판례는 법률 행위의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의사는 있는 것인데, 그 법률 행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거라면 의사 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의사 능력의 유무에 있어서는 그동안 판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뭐 이제 치매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피고가 약성 당시 성년이었기 때문에 성인이면 뭐 당연히 뭐 의사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와 상관없이 개별 법률 행위의 복잡성,
그다음에 그 법률에 의한 효과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 능력의 유무도 그거에 맞게 판단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유무의 신중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동안 대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판례를 한번 들면서 이렇게 복잡한 그 법률 행위라면 의사 능력 이 법률 행위를 이해할 정도의 의사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복잡한 법률 행위를 이해할 정도의 의사 능력 그 정도는 없었다라는 이 대법원 판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한번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0625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자산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되어지고 결국 신탁회사가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시행사가 2013년 3월에 사업비 채권에 관해서 피고 신탁회사와 정산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출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수익자 이렇게 남은 돈이 있으면 시행사가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A와 B라는 사람은 채권자로서 이 사업비 채권을 압류 추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그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대출금 먼저 갖고 남은 돈은 이제 시행사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 시행사가 가져가는 그 사업비 채권에 대해서 A와 B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들과 3S는 각 집행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하고 3S라는 사람이 이 집행 채권을 양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은 이제 원고들하고 3S라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피고가 시행사한테 사업비 명목으로 27억 원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급하기로 이제 정산 합의를 하니까 이제 뭐 공탁을 하든 갖고 있기든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원고와 3S가 2017년 2월 1일 날 피고를 상대로 27억 원을 각각의 채권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지급 청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9억 원, 9억 원, 9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분으로 하게 된 거죠. 1차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원고하고 이제 원고들은 1심에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원고하고 3S의 그 채권은 27억 훨씬 넘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 각각 뭐 50억씩 막 150억 이렇게 쳐요. 50억, 50억씩인데 지금 피고가 시행사한테 줄 돈은 27억이니까 각각 9억씩만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채무 50억 중에 9억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원고들은 모두 해서 9억 거를 가져갔는데 3S는 패소를 했어요. 항소심에 갔더니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3S는 패소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원고들은 9억, 9억, 9억. 그다음에 뭐그 3S는 이제 전부 패소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7억 중에 18억은 원고 피고가 가져가야 되는데 나머지 9억 또 남았잖아요. 이 남은 이 9억, 이 패소 금액, 3S의 패소 금액 9억에 대해서 2019년 1월 9일날 소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4억 5천씩 다시 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산금 채권은 상사 채권 시효로 5년이다. 그래서 2018년 3월 14일날 시효가 소멸한다. 즉, 아까 말한 이 피고가 시행사에게 정산 합의를 해서 했던 통보한 게 2013년 3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산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런데 2018년 3월 이전에 1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갔어요. 2차 소송은 201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요한 그 완성된 이유다. 그렇다면 1차 소송에 의해서 이그 채권,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 청구 명시지 시효 중단은 일부만 된다. 그러니까 일부 청구 시 시효 중단 일부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칙인데, 내가, 이거 청구해, 청구해라고 하면서,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거고, 나중에 소송 기각에 따라서 확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해도 실제 확장 시에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가 100억인데, 1억만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손해액 확장되면,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1심 하다가, 나머지 한 99억을 추가하게 되면, 이 99억의 시효 중단은 소제기 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냥 시효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확장을 하면 소제기 시부터 시효가 중단되지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거에만 시효 중단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확장 의사 표시는 뭐냐? 이거는 권리 행사를 최고한 것이다. 이제 그 시효 중단 중에 하나가 이거죠. 권리 최고를 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행사할 듯 최고한 때부터 시효 중단입니다. 요거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1차 소송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확장을 안 했고 1차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고 그대로 확장도 안 하고 끝나버렸죠. 안 했고 종료 후 1차 소송 확정된 이후에 종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효 중단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2018년에 나머지 초과한 부분 18억을 초과한 나머지 9억은 시효가 완성돼서 다시 2차 소송에 의해서 원고들 청구는 다 기각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부 청구 시에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청구만 할 경우에 확장할 뜻을 밝히면, 그리고 실제 확장이 되면, 확장한 그 시점이 아니라 소제기 시점부터 시효가 된다. 그 다음에 확장의 뜻을 밝힌 거는 채권을 이행을 최고한 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최고한 때부터 시효 중단된다. 요두 개가 다 지금 안에 믹스가 돼 있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전 1차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패소한 건데 어쨌든 요거는 시효 일부 청구 시 시효 중단의 범위와 그다음에 의미의 확장 이거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모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얼음 정수기와 고지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1512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소비자들이고 피고는 코웨이 정수기였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얼음 정수기를 이제 임대 또는 매매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줍니다. 이 피고의 직원은 2015년 7월경에 얼음 정수기 탱크 내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걸 봤더니 이게 뭐 어디서 생겼냐라고 이제 했더니 보니까 얼음의 냉각 부품에 있는 증발기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 니켈 도금이 있었어요. 이 니켈 도금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벗겨진 게 아래 냉수 탱크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증발기에다가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서 얼음 탱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완했냐면, 필터 교환이나 청소하는 그런 청소 과정에서 부품을 추가해서 장착해 줬어요. 그 대신에, 이걸 왜 장착하는지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내부 위생 강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탱크 내에서 은색 부스러기가 검출됐고 이거는 소비자에게 회사 측이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합동조사반이 이제 공동조사를 나섰고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해성 여부를 판단했더니 그 실제 위해성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장기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우려할 수는 있다. 이런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회사는 96%의 얼음 정수를 모두 회수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위헤성 우려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위헤성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됐고, 약간 뭐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어떤 물질에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수는 있는 거를 밝혀지지 않은 거다. 다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요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정수기를 계속 관리해주고, 필터를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계약. 렌트 계약하거나 매매했을 때 그 관리 계약을 다 해주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신의 선실상, 성실의 원칙상 위험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방지할 조치 의무가 있고, 특히 이렇게 대량 생산 제조업자와 소비자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다. 거기다가 얼음 정수기이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가정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의 위험이 없다는 기준만으로 로는 끝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기준만 하게 된다면 그 수돗물하고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수기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수기는 적어도 법령상의 위험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소비자에게 마실 물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 된다. 즉 고지를 해서 너 내가 고지를 하니까 이거 이런 거 발견됐는데 위해는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래도 너 그냥 사용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상실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 100만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다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장기 렌트 사업이 있죠. 뭐 안마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수기 여러 요즘 많죠. 이런 렌트 사업 특히 관리를 해준 렌트 사업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그럴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넓게 인정됐다는 거고 그것은 법령상 기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그러니까 계약의 통계에 따라서는 특히 먹는 거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요구 수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렌트 사업 요새 렌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렌트 관련된 유사 소송에도 요 판례를 기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판례는 유사소송할 때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전환 임대보증금과 강행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53-52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분양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들, 상고인이고 피고는 민간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제 패소했다가 대법원 상고해서 최종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거만 보시죠. 피고는 이제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을 신축을 해서 그 뭐지 이제 민간 사업자, 민간 공공 주택 임대 주택인데 그거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모집 공고에서 임대 보증금 임대료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은 민간 사업자라고 해도 그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확하게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보증금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좀 싸게 하고 보증금은 높이는 이런 방식이죠. 그럴 때 이 피고가 그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었고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경우에는 그 계산식이 있어요. 그 계산식에 따라서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이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데 이게 이제 초과하니까 이거를 부당이득으로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심은 초과분을 산정을 하면서 건설 원가에서 공제될 주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실행금액을 적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대보증금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 주택기금 융자금 부분을 건설원가에서 제외를 해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기 뭐 하여튼 그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 건설 원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임대 보증금은 떨어지죠. 그리고 건설 원가가 높으면 임대 보증금 올라가고 계산식에 의해서 이 건설 원가를 산정을 할때 주택 기금 융자금을 이제 건설 원가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 보증금을 할 때, 그때 이 융자금을 제외할 때그 융자금이 실행된 금액을 적용을 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원고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그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금액, 예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두 가지가 쟁점이 된 거죠. 쟁점이 이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법에 전환,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전환율,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보증금 산정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부 우효가 적용되느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원가를 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빼게 되는데, 이때 이 국민주택기금을 뺄 때, 실행금액을 뺄 거냐, 실행 예정액 전액을 뺄 거냐, 요게 두 가지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무효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효를 했더라도 실제로 계약했더라면, 그거는 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남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환 시 상한의 규정은,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이걸 초과한 부분은 모두 일부 무효가 된다. 그것도 초과한 부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효의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 법규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원심은 이거 주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효의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분이 이게 만약에 무효의 전환을 해서 이걸 해줘버리면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거를 사실상 다 해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초과분을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고 이건 무효의 전환도 안 된다. 그리고 건설 원가에서 제외될 그 국민공제기금의 그 기금의 융자액은 실제 실행 금액이 아니라 실행 가능액, 즉 이미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실행이 됐냐 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행 예정액. 그러면 결국 보증금은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져요. 그래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모두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서너 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강행법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 많고 요거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일부 무효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알면서도 했다면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강행법 그 의미를 퇴색할 정도의 경우에는 그거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일부 무효행위 전환에 법리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소송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꼭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이 판례를 들어서 이거는 강행법규의 그 법적 의미를 퇴색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반론, 이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정래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농지 불법 임대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642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이고요. 원고는 이제 농지 소유자입니다. 그 피고는 이제 농지 임차인인데 실제로는 석재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고인이 상고를 해서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그 피고인이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제 원고는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그 석재 가공업을 하는 피고한테 농지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차 보증금은 3,200만 원이고 월 9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뭐 어떤 이유로 있는지 피고가 뭐 차임을 안 줬겠죠. 안 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발생하니까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임 월 9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합니다. 농지의 불법 임대는 임대차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농지를 임대차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이득으로 가야 됩니다.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의 그 부당이득. 차임 상당. 이때 이 차임, 그러니까 월 임료를 농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계약서 90만 원을 체결할 거냐, 아니면 석재 가공업 공장 부지를 사용한 걸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반해 무효다. 따라서 점유 사용에 대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 임대하면 그 농지법에서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농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거를 피고의 석재 강호업을 하는 정도의 이익 또는 계약서에 의한 90만 원, 요거를 인정할 경우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봤던 그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강행법규 위반 시에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결국 강행법규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괴리를 같이 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실제 점유 사용 이익을 인정할 경우 농지의 불법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점유 사용 이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대법 판례의 취지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무효이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농지 임료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한 사람은 그런 위험 감수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감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지 임대를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농지의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을 법원이 협조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게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에 농지를 임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나갈 경우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농지 임료밖에 안 되고 실제로 농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거의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농지의 불법 임대를 근절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례이고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추진 보전 명령과 채권자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88020 판결입니다. 이 사건 이제 사회행위 취소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관세법 위반자의 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법 위반자가 재산을 처에게 빼돌렸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이제 회수하려고 사회행위 취소를 했는데 결국은 패소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정서를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의 1심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2019년 1월 28일 날이 사건 부정사인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유죄 판결은 2019년 5월 2일 날 확정이 돼요. 그런데 원고가 대한민국이 2020년 2월, 그러니까 추징 명령 신청을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죠. 지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명의신탁 해지. 남편에 대한 채권자로서 남편이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거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예비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둘다 이제 인정이 안된 거죠. 내용 보시죠.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원인, 그러니까 내 재산을 빼돌린 걸 알고 알아 한 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 기간입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소로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취소권이 안날이 언제부터냐인 겁니다. 즉 추징명령 보전명령 청구시가 안날이냐, 즉 신청서를 낸 날이 안날이냐, 아니면 여기 판례 검사의 주장처럼 추징보전명령이 확정된 날, 그 날이 안날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국세징수법 제25조 이게 뭐냐면 추징금을 보전하는 방법, 추징금을 보전하는 방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준용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사형의 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민법의 그 사형의 취소하고 동일하다. 채권 취소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대한 제소기간 1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그리고 뭐 통정 허위 표시도 취소되는 거는 뭐 채권 취소권에 공부하셨을 거고, 제척기간 기산일이 문제가 되는데, 안날이고, 안날은 결국은 피보전 채권 성립 시점과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징금 채권은 2019년 5월 날 확정이 됐지만, 이미 1심 판결이 그 전에 있었고, 성립의 기초가 다 됐고, 그때 알았다면, 성립이 나중에 됐더라도 안날은 그 이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날인 신청한 날,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제척기간 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달 정도 지난 2월에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패소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추징명령 채권이나 채권의 취소권 행사 시에 제척기간 기산일이 추징명령 신청일이 이거 확정일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제 어떤 재산을 추징당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채권자의 채권이 아직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 전에 안날이 있다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기 전에도 제척기간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소송을 계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래도 성립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성립의 기초가 됐고 실제 성립한다, 이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면 이거는 성립 기초가 있다고 볼수 없겠죠. 다만 이렇게 몇달 안에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그 실제로 채권이 성립을 했고, 그렇다면 안날은 그 성립한 날 이전도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추징보전명령은 일반인들이 뭐다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이렇게 실제 채권이 있는 날보다 앞선 날에 알았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그때 기산할 수 있다, 요건 주게 됐고, 이 사건에서 이제 예비적 청구의 명의신청 약정도 입증이 안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요거는 제척기간 관련해서는 특히 안날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특히 채권 성립에 관련해서 요거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가맹사업과 허위 과장정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07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맹사업주입니다. 가맹점을 이제 개설한 건 개인사업자겠죠. 피고는 가맹본부인데, 이제 아마 장사가 잘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점을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2015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도 이제 액세서리를 뭐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그럴 때 이제 피고가 그 예정지에 이제 원고가 열려는 가게가 있었겠죠. 그 예정지 주변에 인접한 5개의 가맹점의 1년 예상 매출액을 이제 산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 매출을 산정하면서 그냥 산출할 수는 없고, 그 주변에 5개 가맹점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매출 이상은 나올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5개의 가맹점 중에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빼버리고 임의로 딴 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사, 그 인근에 한두개 업체는 되게 실적이 낮았는데 여기는 일부러 빼고 그보다 실적이 좋은 업체 두 개를 넣어가지고 다섯 개를 보면서 너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철저히 해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여기서 뭔가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한테 알려주는 그 예상 매출액에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가맹 사업점이 실제로는 다른 가맹점을 자료를 나에게 보여줬구나라고 하면서 원고가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맹 본부가 이렇게 유사 가맹점의 실적을 임의대로 이제 선택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과장 또는 허위의 정보 제공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가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대법원은 예상 수익 상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그 가맹사업법 그 취지는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상 매출의 수익상을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되고 서면으로 준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정확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정보가 허위 과장된 거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운행하면서 발생한 어떤 영업 손실도 특별 손해로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손해라 하면 가맹을 열었다가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을 갖다가 통상 비용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낮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 정도는 특별 손해, 피고가 알수 있었다는 거죠. 그 특별 손해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들 준항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지 비용을 뺀 공제한 금액은 손해로서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 그러니까 매출액 요거를 특별 손해로서 배상해야 되고 결국은 그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 사업주는 그런 정보를 잘못 전달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결국 가맹 본부가 예상 매출을 과장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그때는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특별 손해로도 청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맹 사업 관련해서는 판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판례들이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기억해 주셔서 가맹 사업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건강보조식품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1-0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고 피고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입니다. 이제 피고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원고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보통 생각이 드는데 추정되는데 이 망인이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료로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 이제 피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판매한 이 제품은 핵산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핵산,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보조 정도를 할수 있는 그런 걸 식품이 포함되죠. 근데 이 피고가 2018년 3월에, 망인에게 이 제품을 팔면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고혈압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호전될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인이 섭취 후에 항기와 서해부 통증을 느낍니다. 서해부라는 것은 이제 골반 쪽입니다. 약간 오한 같은 게 있고 골반 쪽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섭취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망인이 이 피고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오한과 통증은 호전 반응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핵산을 처음 먹으니까 그게 당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망인이 2018년 4월 한달 정도 있죠. 한달 정도 먹고 나니까 다리에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포가 나오니까 다시 피고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먹었더니 여기에 막 수포가 난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또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수포는 호전 반응이다. 너 면역이 좋아지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야 낫는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게 이 망인한테 아 이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계속 권유를 했는데 이 망인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독소가 빠지고 있는 거다 이 수포를 통해서 그러면서 안 가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 망인이 2018년 4월 10일 날 괴사성 근막염 그다음에 폐혈증 장기 부전공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치고 나서 이 유족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제 이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이 뭐냐, 보호 의무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이거는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주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있어서는 그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잘못된 정보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핵산이 만약에 핵산 이 치료가 있는데 망인이 와가지고 이걸로 고혈압 치료된다고 들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아 이거 고혈압 치료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걸 해서 다른 몸을 뭐그 건강을 또 회복시키는 거지 고혈압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할 보호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그런 보호무를 위반했고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요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망인 사후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송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두로만 갔다면 아마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가족들은 망인으로 들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철저히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두로만 이럴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뭘 먹고 있는지, 먹고 있다고 할때 그것이 어떻게 알고 먹고 있는지는 확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강보조식품을 알고 드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내 고혈압이 낫는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복용의 경위나 식품의 내용 이런 거를 잘 따져보는 게 좋고 그런 건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수 있다. 이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옹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사실인정본복과 항소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1582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피고인은 상고인입니다. 파기환송했으니까 피고인이 이제 무죄로 된 거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이제 내과 전공이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직장 수지 검사를 이제 받으러 옵니다. 이제 항문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거죠. 이 피고인이 그 항문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레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추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 진술까지 묘사가 점점 풍부해져가지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이 피고인 신문만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진술했는데 점점 구체적이고 뭐 다양하게 진술하게 되고 법정에서도 또 바뀌면서 이 진술을 믿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따로 다시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신문만 거쳐가지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 라고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거죠. 이렇게 이제 1심에서 신빙성을 배척한 피해자 진술, 요거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증거를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항소심은 속심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즉, 재판을 계속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함부로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피해자를 다시 심문해서 쟁점 진술이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의 추가 증거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1심과 달리 신빙성을, 1심에서 신빙성을 못 믿겠다고 한 피해자 진술을 2심에서 추가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추가 증인신문 없이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1심에서 신빙성을 배척한 증인의 진술을 대법원 항소심에서 믿게 하려면 반드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 신문을 번복하려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바꾸려고 해도 추가 증서가 필요하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다라고 바꿔도 추가 증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상고지 파기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1심에서와 항소심이 그런 것들을 이제 증인, 특히 증인의 신문, 요거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바꾼 거, 번복하는 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대법원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모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종목 추천과 부정한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8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약법 위반 사건이고요. 원고, 이제 상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게 된 거죠. 이거 보시죠. 피고인은 이제 증권방송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미리 사놓습니다. 사놓고 나서 방송에서 이거는 뭐 매수 종목에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곧바로 그 매수한 거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거죠. 2011년 10월 4일날 10억 상당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날 매수한 바로 그날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종목이 전망이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 매수 종목에 편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른 방송에 또 출연해가지고 같은 자기가 샀던 그 종목에 대해서 추천 목록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2011년 10월 17일하고 18일에 양해를 가르쳐서 주식을 그 샀던 거 10억 상당의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렇게 한 3개 종목을 주식을 이렇게 샀다가 방송 나가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팔고 이런 게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검사가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주가 주주 주식 거래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은 이제 이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피고인의 주식 매매 자체는 이제 부정이 없죠. 그냥 뭐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매물을 냈다거나 허위 무충을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게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이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취지냐, 아니면 그냥 이 회사의 어떤 정보를 제공한 거에 불과하느냐, 요게 쟁점이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정한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 계획, 기교, 이런 걸 이용한 행위라는 거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이 위계, 그 방법으로서의 위계가 있는데, 위계라는 거는 기망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자기 시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 추천한 행위는 부정행위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 추천이라는 거는 소개한 내용이나 정보 등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왜 무죄를 선고했냐면 원심은 이걸 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방송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보는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출연했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 종목 반드시 사세요 이런 말한 적이 없고 또는 이 종목 사시면 법니다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뭘 했냐면 이 회사가 전망이 있고 내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고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가 이 정도였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에서 더 올해서 재무제표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매수 추천 종목, 그러니까 편입시키는 게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정보 제공한 것이 결국은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매수 추천이다라고 본 겁니다. 원심은 그것까지는 안한 거라고 본 거고, 네버버는 추천 행위 자체가 자기 이해관계가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거, 이건 무정행위고, 이렇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요것도 매수 추천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알아서 이거는 부정행위 사용한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이제 결국은 증권방송 전문가의 정보 제공이 실질적인 매수 추천이라고 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매수 매도 행위와 결부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행위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장기 보유였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5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하고 나서도 그 뒤로도 뭐 5년, 10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꼭 사라, 마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를 속인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본시장법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계획, 방법, 기교를 사용한 부정한 행위. 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약간 도대체 법률만 봐서는 뭐가 부정한 행위고 부정한 계획이고 기교인지를 알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본시장법에 관련 여러 형사 판례는 개별 사례를 각각 따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금융 관련 뭐 법이나 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개별 사례별로 기억을 해야지 그 사례 새로운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과연 부정행위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솔직히 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거는 과연 맞는지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자본시장법 관련된 판례는 개별 사례를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방송에서의 매수 추천 이 행위가 하나 문제가 된 거, 유죄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친고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488 판결입니다. 그는 이제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예,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매 사이입니다. 이 피해자가 부재자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자매니까 법원에 부재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본인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수용 보상금 13억 원을 자기가 사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니까 그 돈을 찾을 수 있었겠죠. 했더니 그걸 사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나중에 변호사 A라는 사람을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변경합니다. 이걸 알게 되고 변경하고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형사 고소를 합니다. 피고인은 형사 고소를 하죠. 여기까지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매라는 거예요. 자매의 경우에 이런 재산상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법에 의한 그 재산법에 있어서는 이런 친족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는 부재자 실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친고죄 고소인에 피해자가 고소인인데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친고죄의 고소인이 될수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대리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법정지인이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지금 고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고소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와 지금 피고인은 자매 사이이기 때문에 친족 상조리가 적용이 돼서 친고죄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이 13억 배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고소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피고인은 이 부재자 재산 관리제를 이용해서 이 실종된 자매의 돈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그냥 가져갔으면 뭐 그냥 아무도 모를 수도 몰랐는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뭐 좀 특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다만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친고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이나 뭐 각종 상식에 관한 판례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무상에서 그렇게 자주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소송사기와 허위입출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2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기 미수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제 상고인이고 사기 미수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피해자는 2016년 8월 31일 날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관련한 사용의 취소 소송을 승소를 합니다. 이 사용의 취소 소송이 공시송달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나중에 사용의 취소에 내가 공시송달로 됐네 라고 하면서 추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을 항소심이 이제 처음인 거죠. 그러면서 뭘 제출하냐면 이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 A라는 사람이 2018년 5월 22일날 자기를 상대로 한 사행위 취소소송에 조정을 해서 그때 조정금 6억이 확인됐고 이 6억을 이 B한테 줬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억 원의 지급 금융 내역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 원을 이제 다른 사용 취소에서 소송해서 그걸 돌려줬기 때문에 돌려줬으면 이거는 다시 채무재산이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된 거니까 그거는 뺀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 6억 원의 지급 금융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이 6억 지급자료는 어떻게 제출한 거냐면 이 B라는 사람하고 피고인이 이거를 B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피고인한테 6억을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피고인이 그걸 다시 B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자기 돈 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은 이런 거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은 6억을 지급한 적이 없죠. 그냥 B로부터 돈 받아서 다시 넘겨받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계좌만 한 바퀴 돈 거지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이 소송 사기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미수였죠. 미수. 이렇게 6억 원 지급 금융 내역 제출이 증거 조작인가? 이건 뭐죠? 실제로는 내가 준 거를 냈는데 실제로는 얘가 받은 걸 준 거라는 거죠. 받은 걸 준 건데 받은 거는 빼고 준 것만 제출한 거. 이게 과연 증거 조작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B라는 사람하고 합의해서 조종을 했는데 이 조종 조서에 있는 가액 배상금이 지급받는 것을 하는 합의를 한 거다.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거를 이 B라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 될 건데 돈도 못 받았는데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줬냐? 뭐냐면 조종 조서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외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조정조세라는 집행이 들어와도 6억을 제출하면서 정지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돈만 한 바퀴 갔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조정조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외형을 만들려는 합의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갚기로 한 약정으로 봐야 되지, 이거는 증거조작이라고,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대법원이 주목한 점은, 이 6억을 돌려받은 게 추가항소를 제기하기 전 5, 6개월 전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건데, 그때 뭐 내가 항소심에서 증거를 내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실제로 그 돈이 오가긴 했지만, 이거는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는 끝내고 별도의 채무를 남기기 위한 합의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이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 거라고 하는 것이 허위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게 추한하소 전에 5, 6개월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거 조작한 걸로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이거는 이제 B라는 사람이 조정조서에 따른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포기한 거를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눈여겨 본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돈이 실제로는 갔다 오기만 했고 실제로 지급한 게 없다라는 것만 보는데, 대법원은 법적 효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법적 효과가 지금 두 사례 한 거는 조정조세나 법적권을 포기한 거고, 추한항소 제기 전에 했던 게 증거조작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에서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요거는 형사 합의금에 관한 증거조작에 관한 예전에 제가 설명한 판례인 2020도 2642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형사 합의금을 이제 지급을 안 했으면서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회전만 시켜놓고도 합의했다는 식으로 그 양형자료 제출한 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게 있죠. 2020도 2642 판결입니다. 요거는 유사한 거죠. 그리고 법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판 거기서는 실제로 돈은 간 거는 맞고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썼고, 요것도 법적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증거조사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죠. 요거는 뭐 그거 그 사건하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 행정 중앙선 침범과 업무상 재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07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인데, 망인의 처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의 남편은 이제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날 교육 참석을 한 다음에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피고공단은 이 차가, 그러니까 트럭은 그냥 자기 길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망인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보험을 들어도 처벌하는 중앙선 침범, 중요 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이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입니다. 이 교통법상 처벌되는 교통사고 시에 그러면 범죄 행위로 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산재보험법상의 범죄 행위는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범죄 행위로서 제외된다. 이게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이 사건 중앙선 침범을 왜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유턴을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뭘 피하려고 한 건지 뭐 정확히 모르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망인이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쓱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망인은 실제로 92년에 면허 취득한 이후부터 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 수행에 관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적 위험의 범위다. 즉,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됐고,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지, 이것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졸음 운전이 중앙선 침범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사망한 거니까, 결국은 이 졸음 운전이 결국은 이제 그 사망한 게,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이 중앙선 침범, 요거는, 산재의 사망 내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행위가, 업무 수행장의 어떤 행위가 보건소에서 통상적인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다음에 그거는 산재로서 인정돼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결국, 만인의 그 사망으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거죠.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의도와 관계없이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로서 산재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의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졸음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이 명백하게 그런 중앙선 침범을 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유사 사례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딱 사망을 했는데 범죄 행위로 된 경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사망 사고 아니라면 명확히 밝혀지겠죠. 이게 중앙선 침범한 이유가 뭔지. 뭐 갑자기 화장실 급해가지고 건너편 뭐 상가를 가려고도 중앙선 침범한 건지. 이런 건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유턴을 했다든지 이런 건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일견 졸음 운전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관련해서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정리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